배관이 막힌 거예요. 하수 배관이 막혔는데 이제 여기 스크린 조어 그다음에 중간 맨홀 이렇게 있는데 저쪽도 그러니까 두동에서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 공장 관계 공장과 연결되는 그 준설 업체가 와서 이제 스크린 조어를 청소를 하는데 그 대포 아시잖아요. 대포 갖다가 저 125mm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뭐 대포 노즐로 쏜다고 그게 뚫리나? 근데 이제 장비가 크다고 그거를 더 잘 뚫을 수 있다라고 여기 공장 관계자는 이제 말하는 거고 여기 이제 식당 관계자분은 저랑 거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준설 업체가 더 신뢰를 한 거죠. 준설 업체 물론 준설 업체가 할 일은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준설 업체가 뚫다가 못 뚫었대요. 예. 뚫다 못 뚫어서 이제 저 이제 식당 관계자분이 이제 저랑 거래하는 식당 관계자분이 그냥 부른 거죠 저를. 그래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준설 업체가 할 일이 있고 우리 같이 이제 하수 업체가 할 일이 있는 거고. 예. 그렇게 이제 뭐 큰 배관이 아닌 작은 배관을 그 물량이 많은 노즐이라 한들 그게 다 뚫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세척을 해보니까 전혀 세척이 하나도 안 됐어요. 처음부터 막혀가지고 기름이 잔뜩 나오던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요일이지만 이렇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 늦었다. 아 약속 시간이 원래 11시였는데 아. 잠시 후 공회전입니다. 이어서 200cm 10분 내잖아. 10분 딱 10분 뭐지? 저건가? 저 노란 글씨 같은데? 정화조가 막혔다고. 근데 배관을 정화조나 샀는데 배관을 뚫나? 근데 그 사람들 뚫다가 목적지가 있습니다. 정화조 업체가 정화조를 뚫나? 뭐야? 맞아? 안내를 종료합니다. 맞는 거야? 아 여기 식당 정화조가 있어. 아 이건가 보네. 근데 어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무슨 여름도 아니고. 저기서 여기 사이인가 보네. 얘랑 여기 나가서 얘들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는 예. 여기 한번 넣쳤었구만 여기가. 아이 상태가 왜 이래요. 기름이 이렇게 많은 중. 얘는 우수구. 헤헤. 아마 많이 막혔을 것 같은데 지금 저쪽 기름 보니까 청소해가지고 예. 여기는 공장하고 계약된 예. 그 정화조 청소업체가 아니라 그 정화조 뽑아내는 업체 있잖아요. 예, 준설. 예, 그 업체에서 예. 1년에 두 번인가 와서 예. 청소를 예. 하더라고요. 근데 저 배관 안에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예. 예. 근데 예. 최대한 이쪽 저쪽에서 집어넣고 이쪽에서 예. 집어넣어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잘 안 빠져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다 됐는데 제가 네. 봤을 때 한 몇 센치 정도 하는데 거기가 좀 딱딱한 게 뭉쳐 있는 것 같다. 예. 네. 근데 거기를 뚫을 수 있는 기계는 자기네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업체 블루시라고. 맡겼을 이거... 때는 저희가 이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저도 똑같은 준설업체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노즐이 커서 이 작은 배가 안에 안 들어가요. 큰 거밖에 안 들어가요. 예. 예, 작은 거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예.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예. 여기에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아. 여기 자주 맡기니까 이 공장에서 아. 자기네가 이거 준설 비용 빼고 예. 1년에 두 번 정도 예. 할 테니까 두 번씩 이렇게 좀 청소 좀 해줘라. 아, 예. 얘기를 해놨나 봐요. 예. 대신 네. 많이 나와. 아니, 안 뚫린 거예요. 아니,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봐요. 5만 원 나오는데. 앞에서 붙다 막혔구만, 뭐.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그대로세요, 그대로. 그럼 여기도, 여기 회사에 얘기해서 거기 문 쉬지 말고, 그 돈에다가, 네. 사장님이 아예 해가지고, 우리 대기받은 대결에서 1년에 한 번 통과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던지, 하세요. 네. 그걸로는 안 돼요. 이거 봐요. 그때 다 나오잖아요. 이제 터지는 거야, 이제. 이제 터져서 나오는 거야, 이제.
어마어마하죠. 얘가 지금 뚫고 가는 거야. 지금 막혔던데. 나오잖아요. 준설이할 일이 있고.
이렇게 노즐 튀어나올까봐. 저거 있다. 나온다. 아. 그렇지, 그렇지. 야. 네. 이게 반이거든요. 중간에 네. 한번 코스모스 이렇게 조금 한번 싸주세요. 아, 이쪽 한번 넣을게요. 아, 이따가. 예, 예. 예. 나왔다. 나왔다. 아니, 어떻게 이리로 갔지? 지나갔네? 아, 노즐을. 지나서 갔네. 여기다 한번. 예, 예. 이제 이거는 저쪽 다른 회사. 얼마나 편해.
빨리 들어가. 왜 길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예, 많이 나왔어요. 청소 잘. 이제 저쪽은 다 끝났어요. 예. 이제 마지막 이제 다시 이제 메인만 이제 예.
이제 자동으로. 어이씨. 어, 리모컨. 여기서 갑니다. 소리만 들어도 알아.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찌꺼기 나온 것만. 기름 있는 데잖아. 느껴져. 기름에는 웬만한 게 없어. 와, 최고야. 새끼 더블벨 한번 써볼까? 오랜만에 한번 새끼 더블벨을 한번 써보자. 새끼 더블벨을 오랜만에. 놓치면은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헤드 누들이 편해. 그만 좀 넣어주고. 자. 아, 끝났어요, 이제. 앞에 가서 정리하고.
나오자.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거래하던 준설업체에 맡겼는데 이거 공장 이제 공장주죠? 건물주? 공장. 근데 준설업체가 못하는 걸 고압수척이 할 수 있냐, 일반 하수구업체가 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심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그러니까 식당 관리하는 업체 사장님께서 전에 제가 여러 군데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하는 거 아니까 맡겨봐라. 근데도 이제 안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예 여기서 이제 식품 회사에서 부른 거죠, 저를. 준설업체에서 이걸 뚫다 못 들어오죠. 촬영이 안 되지. 이게 물량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큰 노즐이라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대포가 저기 들어가서 저거 뚫을 수 있나 못 뚫지. 전방 휘짓고 들어가야 돼. 보니까는 뭐, 전혀 기름 제거가 안 되는데 뭐. 일부가 아니라, 전혀 안 돼서 전혀. 그래서 다 나온다.